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캡티바 차량을 오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전국 최저가 캡티바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가격 딱 들으시면 와, 저 캡티바 정말 싸다 하는 느낌 받으실 정도로 저렴하게 전국 매물 중 최저가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쉐보레 캡티바 2.0 이륜 LTZ 등급에 2017년 1월 등록,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5만 2천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휀다 한 군데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하부에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차량인데다가 거기다가 제조사 버전까지 남아있는 상태죠. 컨디션 아주 좋고 풀옵션 차량입니다. 옵션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옵션도 완벽하고 지금 제가 외관 내관 컨디션을 살펴보아도 그냥 가지고 가셔서 운행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차량의 가격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1,550만 원에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하였고 저와 함께 외관 내관 옵션까지 살펴보시면서 오늘은 차량 컨디션보다 옵션과 디자인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천장부부터 보시면 선루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루프렉 또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컨디션은 제가 솔직히 찝어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옵션과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70% 남아 있습니다. 네, 휠 컨디션 보시면 깔끔하죠. 이 차량은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피터 부분 보시면 당연히 깨진 부분 없고 지금 사이드 발판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들어가 있고 앞 핸다부터 뒤 핸다까지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당연히 뭐 깨끗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앞 타이어와 동일한 7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이 투톤 휠이 적용이 된 게 굉장히 외관 진주색 컬러와 곳곳에 흰색과 검정으로 포인트를 휠까지 들어간 점이 굉장히 이쁘네요. 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도 캡티바 차량의 후면부를 보시면 감지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듀얼 머플러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디션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자,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에요. 지금 마지막 열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폴딩 시에도 아주 평평한 네, 폴딩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타이어 수리 키트와 설명서 뭐 각종 치공구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디션적인 부분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네, 계속해서 운전석 방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휠 보시고요. 자, 측면부. 네, 측면부 보셔도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깔끔해요. 자, 마지막 운전석 휠까지. 제 지인분들도 지금 캡티바 차량을 굉장히 많이들 몰고 계신데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차체도 큰데 차도 정말 잘 나가고 안정감이 유난히 좋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주네요. 네, 지인분들도 고속시에 이 차체 크기로 엄청난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자, 그런 점도 굉장히 장점이고 리얼 시트도 보시면 네, 사용감 역시나 적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실내 시트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에는 벌집 매트 깔려 있고요. 폴딩 시에도 굉장히 넓은 네, 평평한 폴딩 시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 폴딩 가능합니다. 자, 1열 시트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열 시트 컨디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1열에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시트 컨디션도 뭐 약간의 주름 정도만 있을 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캡티바 실내를 쭉 보고 계신데 컨디션 너무 좋죠. 네, 지금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 좌측편 보시면 네, 각종 트립 컨트롤 버튼들이 확인 가능하시고 네, 도어 트림까지 보시면 버튼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편에 보시면은 이 사이드 미러 부분 보시면은 사각지대 경보까지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에 네, 사각지대 경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풀옵션 차량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내에 또 다른 옵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캡티바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이얼식 스마트 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동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딸기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역시나 시동도 너무나도 잘 걸리고 있죠. 가운데 보시면 에드블루라고 요소수가 들어가는 캡티바 차량입니다. 자, 어떤 계기판 경고도 당연히 없고요. 천장부터 보시면 선루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작동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아래쪽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고요.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 올류 캡티바부터 이 실내 분위기 디자인이 아예 싹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 캡티바 같은 경우는 거의 윈스톰과 동일한 디자인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이 올류 캡티바 때부터는 전체적인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하이그로시 포인트와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은 기존에 캡티바 타시던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이그로시와 카본 디자인의 스타일로 바뀐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 아래쪽에는 마이링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 연동성이 뛰어난 마이링크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 역시나 다양한 정보들을 이 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출력이 깔끔하게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라인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인이 되네요. 뭐 갤러리, 프로젝션, 뭐 내비게이션, 오디오, 뭐 다양한 기능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각가지 뭐 열선과 공조기 버튼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VDC 차체 제어 버튼, 경사로 저속 주행 모드, 감지기 온오프 모드, 스포츠 모드 기능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1열 열선 시트, 아까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좌석 열선 시트에 전자 파킹 시스템, 컵 홀더, 콘솔 박스까지. 자, 이러한 식으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캡티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좀 더 깊은 수납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자, 핸들 쪽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오디오 컨트롤러,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확인되시고, 제가 핸들 컨디션을 보여드리면 그냥 신차급이죠. 깔끔합니다. 주행 거리도 짧고 연식도 좋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핸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적인 부분들 정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엔진 소음이 굉장히 조용한데 엔진 소음 들으러 가시기 전에 미션도 제가 한번 변속을 해볼게요. 뭐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고 컨디션적인 부분도 저희가 애초에 안 좋은 차량은 안 찍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가대리님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대부분 경유차들은 엔진 떨림들이 굉장히 심한데, 이 지금 떨림 보이시나요? 이 커버들이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하기 하는데 지금 이 차량은 그러한 모습까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와 함께 올류 캡티바 차량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다양한 옵션과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캡티바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은 전국 최저가인 1,5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아마도 이 차량을 보시고 올류 캡티바 동급 대비 차량을 보신다면 이 차량보다 저렴한 차종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